또한 오늘 종일 답변을 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답변할 때 소신껏 명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정말 이해를 할수 없어요. 선원을 16명이나 죽인 흉악범들을 그러면 북한으로 보내야지. 그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까? 북한도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가 재판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북한 지역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귀순 의사가 있었네 없었네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16명 죽인 살인범이라면 귀순 의사가 있어도 그건 저기 속임수 귀순 의사죠.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갈수 없는 일을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도 이걸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주민들 북송한 것은 근간에 국정원과 통일부가 한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일부 탈북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데 이것은 탈북민들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흉악범들이 탈북민 속에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 남한 한국에 그렇다면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빼는 게 맞고 제가 참고로 지금 유력 일간지에 지금 기자로 있는 탈북 주민 출신 기자 한분 SNS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거 숨겨가지고 정권 명운 걸 사안도 아니다. 그럴 가치 있는 일도 아니고 목 걸 사람도 없다. 또 저들을 심문한 수사관들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보수 진보 정권 관계없이 자리 지키고 있는 수십 년 프로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말 그대로입니다. 충분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인한 게 명백하고 또 그런 과정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북한으로 보낸 것입니다. 또 북한이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헌법에는 북한이 예, 우리 미수복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현장 검증도 할수 없고 또 유엔에도 각각 다 가입돼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는 하나의 사실상으로는 지금 국가 하나의 형태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서 왜 이걸 그렇게 안 했냐? 우리 국민인데 보호해야지. 이건 정말 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이런 일 가지고 무슨 국정조사를 하자거나.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습니다. 초기 군사 작전을 했던 것은 국방부고, 또 합동 신문을 했던 것은 국정원이고, 대북 조치를 했던 것은 통일부고, 저희들은 또 오늘 같이 외통위에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국정원은 정보위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숨김없이 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또 보면, 보도를 보면은, 세 명이 어떻게 16명을 죽였냐, 그럴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 한 명은 북한에서 검거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두 명, 지금 북송한 두 명의 배에서 직책이 뭐였죠? 한 명은 갑판장이고, 한 명은 고참 선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네요. 예, 북한에 남은 사람은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도적인 사람들이 배에서 선원들을 이리 나오라 저리 나오라 교대 근무하라 해가면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이는 건 각각 죽인 거니까 자기들이 선장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나머지 선원들까지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네, 그 안에 아마 위계 구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장을 죽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선원들이 자기들이 그걸 살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증인들을 다 죽인 그런 형태죠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나 내가 좀 조금 문제로 짚고 싶은 것이 이거를 안보실이 그걸 다 결정했다. 그리고 안보실이 이걸
북송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답변을?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가 각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그 컨트롤 네, 타워를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안보실은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죠. 같이 조정하고. 그런데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가 밖에 있으면 안 되죠. 통일부가 주체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수사를 하고. 그런데 네. 이번에 과정을 듣고 보니까 통일부는 그냥 통보만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통지문을 보낼 때도 충분히 다른 부처랑 협의를 했고 발표문도 통일부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수고하십시오.